안녕하세요. 우편 식구 여러분, 저는 끈똥댁입니다. 어휴,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오네. 아, 오늘은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2시에 퇴근 후 야간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 점포로 가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 아파트 단지에 시우 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 점장님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점장님도 주말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저녁은 24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시우 공무원. 근데 오늘은 특근합니다. 야근하러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출근 전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지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편의점에 잠깐 들러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 우유를 하나 사서 마시면서 갈 예정이라 잠깐 편의점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단지 내에 있는 분산 상가, 그곳에 이렇게 CU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CU 편의점.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마친 게 아니라 이제 근무하러 갑니다. 네. 오늘 야간. 안녕.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아파트에 있는 CU 편의점 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놀래라. 언니 여기 근무한 지 몇 년? 13년 됐지. 13년 차. 13년 됐지. 쭉 CU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왜 야간한데? 야간 근무자가 오늘 쉰다고 해서. 갑자기 아니면은. 미리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 오후 근무자가 펑크를 냈지, 오늘. 왜? 아프다고 갑자기 출근 2시간 전에 전화가 왔네? 그래가지고 갔다 이제 갔다가 이제 10시부터 또 근무해야 돼서 잠깐 쉬고 지금 이제 나가는 길.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커피우유를 하나 사서 가려고 잠깐 들렀지. 나의 커피우유. 아니 이제 오고 있는 중. 자, 커피우유 하나 서비스 주나? 따뜻하게 입어라. 따뜻하게 입으려고 조끼까지 걸쳐 입었지. 마시라. 야간하려면. 마시라. 아유, 또 그냥 가면 안 되지. 그냥 가면 안 되지. 일단은 또 잠깐 수다를 나누고 나중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기 점장님하고 잠깐 수다를 떨고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근무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들 이제 주말의 마지막인 일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일을 간다고 우울해하지 않고 나의 일터에 가서 또 열심히 할 생각으로 으쌰으쌰 기운을 내어 봅니다. 달달한 커피 우유를 한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안 되는 관계로 차에 탄과 동시에 인사를 드리고
또 새벽 중간중간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차를 어디다 뒀을까요? 얘기하다가 오니까 순간 착각을 했네요. 어디다 뒀는지. 또 열일을 하러 갔다가 중간 인사드릴게요. 안녕.